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BTC 마켓에 다양한 신규 코인을 선보였습니다. 신규 코인은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연동이 가능합니다. 신규 코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텀입니다. 바이텀은 실물 자산과 바이트 자산을 연결해 등록 및 교환할 수 있는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BTM은 작업 증명 방식으로 운영되며 채산성이 낮아진 구 ASIC 채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채굴 방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비트토렌트입니다. 토렌트는 혁신적인 파일 공유 시스템이었으나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후 시드를 계속 유지해 다른 이들과 파일을 공유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트론 네트워크를 이용한 BTT 토큰 발행 및 프로그램 통합을 통한 원활한 시드 유지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들은 희소성 높은 자료의 시드를 유지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며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도 증가된 시드들로 인해 기존보다 더 빠르고 다양한 파일들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오텍스인데요. 아이오텍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탈중앙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물인터넷은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낮은 확장성, 높은 운영비, 개인정보 노출 우려, 킬러앱의 부재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텍스는 사물인터넷에 토큰 경제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동 확장, 개인정보 보호,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빠른 트랜잭션 처리와 확장성을 갖춘 산업용 D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트는 메시지 기반 비동기 아키텍처와 DAG 원장을 채택해 현재의 블록체인 플랫폼 한계로 지적되는 트랜잭션 속도와 확장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는 루프팅 프로토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바이트를 전송 및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롭게 추가된 코인들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